탁 트인 복층 테라스입니다. 관리하시기에 딱 좋은 크기고요. 여기서 바베큐 마음껏 하세요. 복층 공간에는 작은 방, 3m 70 사이즈의 거실, 여기 큰 방까지 성인이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정남향의 탁 트인 거실입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세련됐어요. 화이트와 우드 스타일의 주방, 욕실까지 고급스럽게 너무 잘 해놨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식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인데요, 한계동 8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입니다. 동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기준층이랑 투룸 왕테라스를 찍었어요. 오늘은 복층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자주식으로 100%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무인택배함이랑 공동현관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13인승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보러 가시죠. 자, 복층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벽면이랑 바닥 다 예쁜 테라조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네. 신발장 화이트 톤이랑 우드 톤으로 해가지고 간접 조명까지 넣어놨고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은 얇은, 아주 얇죠? 슬림한. 네. 스타일 나죠? 자.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3번 방, 네. 여기가 안방. 주방 거실 이어지는데요. 네. 3번 방부터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은 사이즈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아래층에는 방 3개가 있고요. 위에는 큰 거 하나 있고 애매한 거 하나 있어요. 큰 거 하나 있고 애매한 거 하나 있고. 네, 보시면 알겠죠. 이거 한 2m 네. 30, 40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m 네. 35, 40?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m 30에 2m 45. 아우, 비슷하네. 네, 그렇죠. 이 정도 네. 공간이 딱 그런 사이즈죠. 아, 여기 서재 공간이나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침대 들어갑니다. 아, 침대 네. 들어가죠. 침대랑 책상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 방이 딱 요거예요. 그렇게 작아요? 서재요. 아, 서재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가 바로 안방이거든요. 네.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이쪽 창문 있죠? 네네. 여기가 정남향이에요. 안방 창문이 네. 정남향. 오늘 현장 거실 안방 정남향입니다. 오.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자, 3m 40에 3m 30입니다. 아, 크긴 하다. 네, 사이즈 괜찮죠? 네네네. 자, 이렇게 벽지도 투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쓴 거죠. 그렇죠. 신경 네. 많이 썼네. 딱 봐도 이 바닥, 이 이런 간접 조명, 이런 스타일,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전실부터 확실히 달랐어. 맞아요. 프레임이 얇았거든. 방 창문인데도 이렇게 크게 해놨고요. 네네. 영림도어 영림 차수입니다.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안방 욕실도 너무 좋아요. 오,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그죠? 오, 크네요. 네,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해놨고요. 오, 이 해바라기 수전도 느낌 괜찮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LED 거울 너무 좋죠. 선반까지 있고. LED가 아니라 간접 조명 거울 아닐까요? 뒤에가 LED잖아요. 아, 네. 자, 이렇게 3번 방이랑 안방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시원시원합니다. 네, 시원시원하고 네. 지금 해가 비스듬히 들어와가지고 네. 잘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남향입니다, 여기. 남향집. 네, 지금 4시 40분이에요. 일찍 왔으면은 네. 해가 그냥 쫙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거실 폭은 3m 60 나옵니다. 어우, 거실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 네. 그리고 주방이랑 쭉 길게 돼 있어가지고 답답함 전혀 없고요. 네. 위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와이드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양쪽 아트월, 쇼파월 네. 다 1200각 포쉐린 타일이에요. 타일 마감. 네. 바닥재는 뭐죠, 바닥재? 바닥은 뭐 스톤 마르죠. 그리고 이거 지금 보이나요? 조명대? 조명등도 이게 레일 네. 맞죠? 레일이 아니고 네. 마그네틱으로 이 자석 붙이는 거예요? 네. 자석으로 탁 붙이면 등이 탁 들어와요. 네. 요거 지금 띄엄띄엄 있잖아요. 네네네. 연결해서 쭉 라인 조명으로 만들어도 돼요. 네. 그렇게 인테리어 스타일하게 잘 해놨고요. 네. 실링팬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그리고
벽등까지도 너무 센스있게 잘 해놨어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아까보다는 확실히 3번 방보다 늘어났죠? 네, 한 네. 2m 60에 50 네. 나올 것 같은데요. 2m 65, 네. 2m 40. 아, 네. 애매하게 틀렸네. 그래도 공간이 네. 아쉽지 않아요. 2m 60이나 되니까 길이가. 아, 여기 오늘 네. 복층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침대 두시고 뭐 책상을 이쪽으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네. 베란다가 일단 수전은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 이쪽에다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창문도 크게 나와 있고 라비엔 1등 보일러. 바닥은 약간 나무 재질 느낌의 타일. 타일. 화장 코팅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네. 자, 2번 방도 보여드렸고요. 어? 욕실이요. 네. 욕실. 욕실. 아, 메인 욕실. 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샤워부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네. 넉넉하게 샤워부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메인 욕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폭을 키워놨죠.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아요. 포쉐린 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단차 시공까지 아래 앞쪽에 좀 있거든요, 이만큼. 네, 완전 습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는 그렇죠. 건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해바라기 수전도 무광 스테인레스 재질로 아주 세련된 걸로 잘 해놨고 와이드형 거울장 그리고 선반까지 있어가지고 간접 조명에다가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전까지 너무 느낌이 좋고요. 이거 하나로 그냥 통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위로. 네, 그러니까. 네. 열어봐야 돼요? 아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네. 오우! D자형으로 아주 세련되게 잘 해놨죠. 주방이 복층 네. 주방치고 사이즈가 크네요. 맞아요. 네. 여기를 뭐 식탁으로 쓰셔도 되는데, 네. 더 연결해서 네. 다이닝용 식탁 정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아래 전자레인지 두는 공간, 밥솥 넣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상하부장이 이 우드 스타일로 해놔가지고 아늘카니 뭔가 펜션에 온 듯한 느낌? 좀 따뜻한 느낌에 그렇죠. 그렇게고 여기 또 요 아래도 네. 수납장으로 되어 있네요. 옆쪽 건너편 그렇죠. 한 칸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납은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인데요. 네.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비스포크 터치식 비스포크 들어가 있어서 너무 괜찮고요. 그렇죠. 네. 여기도 장이랑 딱 맞춰가지고 핏감 너무 좋네요. 닫혀?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이런 데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깊다. 많이 깊네, 이게. 네. 그리고 터치식이라서 확실히 좀 이용하는데 편할 것 같아. 만약에 터치식이 아니면 여기 문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안전까지 신경 쓴 현장입니다. 자, 이제 복층 공간 올라가시죠. 자, 이렇게 복층 계단 중간에도 창이 있어가지고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이거 복층 살아봐서 아는데 네. 이런 환기창 중요합니다. 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모든 창문은 중요하죠. 아, 그래야지 환기가 잘 되고 이 복층 공간은 환기가 중요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 계단도 나 우드톤으로 해놓고 프레임은 화이트톤으로 해놔가지고 약간 되게 인테리어적으로 다 깔맞춤 해놓은 것 같아요. 폭도 그리고 계단 폭도 네. 보니까 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위에는 다 강화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방이에요. 애매한 방? 애매한 방. 아, 조금 애매하긴 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아이들 놀이방으로는 최고예요. 아이들은 그렇죠. 저 끝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177이거든요. 네. 요 정도까지. 그니까 여기 네. 어른들이 만약에 쓴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책상 드시면 책상을 여기다 붙이시고 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침대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네. 그냥 장난감 싹 풀어가지고 애들 그냥 막 뛰어놀 수 있게 그렇죠. 아이들 뛰어놀기도 괜찮고 여기 방 여기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깊이를 한번 볼게요. 깊네요. 꽤 깊어요. 깊어요. 네. 깊어가지고 애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용품 같은 거 두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아, 여기 창을. 자,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한 요 정도까지는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 정도까지? 네. 그리고 조금 더 키가 작으신 분들은 더 안쪽까지 더 요 정도까지 들어오겠네요. 근데 굳이 네. 그렇게 안까지 안 들어가도 네. 우선 이쪽 돌아보실래요? 돌아보시면은 지금 이쪽 고가 되게 높아요. 이쪽 고가. 이쪽. 그쵸. 예, 이쪽 지금 서 있는 이쪽 고가 되게 높아요. 이 등 있는 데서부터 네. 여기까지가 되게 높더라고. 복층에서 안쪽까지 들어오는 이 길목 있죠. 맞아요. 여기가 높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이쪽이 높고 이 안쪽이 이게 좁아지는 형태가 오히려 왔다 갔다 거리게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은 여기 깊숙하게 뛰어놀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여기가 테라스 입구고요. 네네. 그리고 저기 창문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안쪽이 방이거든요. 네네.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은 성인이 쓰시기에 아주 좋아요. 여건 온전한 방이다. 맞아요. 진짜. 온전한 방이고요. 네네네.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2m 30에 3m 15 나옵니다.
3m 15. 네. 3m 책상, 15. 침대 무조건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여기는 뭐 서재를 쓰셔도 되고 작업 공간 아니면 진짜 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창문도 똑같이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 환기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썼네. 계단 네. 쪽에서 있는 창 열고 여기 열면 맞동풍 되는 구조로 그렇죠. 되어 있네요. 지금 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네네네. 당연히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연하죠. 네. 네. 여기는 다 전체적으로 열선 난방이에요. 네, 열선으로 되어 있더라고. 장점이 그래도 빠르게 따뜻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안 쓸 때는 그냥 꺼버리고. 오히려 근데 네.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온수 난방보다 이렇게 열선 난방이 쓰시는 곳만 딱딱 쓸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테라스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테라스입니다. 와, 딱 이 크기가 네. 관리하기 좋은 크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 그리고 벽등도 있습니다. 오, 벽등 네. 있고 밤에 어둡지가 않아요. 관리하기 너무 네. 좋겠다. 한번 쓱 돌아볼게요. 이렇게 탁 트여 있습니다. 야. 팍 트여있네. 네. 여기서 어우 캠핑, 바베큐 이런 거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은 네. 윗세대가 없으니까는 좀 편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편하게 네. 흡연하셔도 네. 돼요. 만약에 흡연자 있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렇게 네. 다세대 주택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이 복층 세대는 윗세대가 네.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제발 편하게. 좀 펴도 되니까 네. 안에서만 안 펴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안에 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 이렇게 탁 트여있는 복층 테라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분양가가 3억 중반입니다. 오, 좋다. 복층치고는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세대 있죠? 네. 여기는 3억 극초반이에요. 오. 네, 사이즈는 살짝 더 작아집니다. 네, 3억 극초반이랑 3억 중반으로 된 복층이 두 곳이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